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장 과연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도전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를 잘 골라야 되겠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이 지난번에 공략해 주셨던 시초가의 종목들 상승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월 27일 하이트 진로 시초가에 공략했습니다. 이후 어제 종가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상승률 6.68%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 6월 3일 영업무역은 1.19%의 상승률을 현재까지 기록한 모습이고요. 빙그레 지난주 종목입니다.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4.21%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3주 연속 계속해서 소비재 쪽을 공략해 주고 계시는데요. 빙그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편입 가격이 64,100원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4% 수익이 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조정폭은 거의 없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일 동안에 약간의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어떤 빙그레의 여름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혜태 아이스크림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빙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 빙그레 양강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기대감 또 여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계절적 성수기가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올해 어떤 1조 클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좀 보유 관점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기술적 매수 부분도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아직은 잠잠한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 대금을 실을 때 시장의 관심이 쏠릴 때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름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빙과류의 빙그레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5만 8천 원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는 게 좋을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네, 역시 내수주를 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감주도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도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지금 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 내수 업종 그리고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의류 업종이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실적도 그렇고 좀 잘 나왔다. 그리고 의류 업종 안에서도 이렇게 섹터가 구분되지 않고 전방에 어떤 브랜드 기업들 그리고 OEM, ODM 업체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들뿐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었던 올해 상반기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의류 업종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PER 수준 봤을 때도 10배 미만의 어떤 9배 후반의 그런 PER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 이제 작년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전에 어떤 의류 업종이 12배에서 13배 PER을 기록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10배 미만의 PER을 보여줬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저평가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복 소비나 여러 가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좋게 되는 부분이 주가 좀 선반영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어떤 하반기 때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비 지표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이 소비재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름은 정말 보복 소비의 시즌입니다. 사실 연초부터 시작은 뭐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여행주가 사실은 여행주 제일 민감하잖아요. 5월부터 네네. 움직이다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제 소비재 쪽을 주목하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 보복 소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골라볼까요? 우선 코롱인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뭐 패션, 의류 쪽이 어떤 사업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 1분기 때 매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패션 쪽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코롱인더의 뭐 산업자재 부분, 뭐 필름, 화학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 중에서 유독 이 패션 업체, 패션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코롱인더의 패션 사업 부분을 기반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 부분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30억 이상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어닌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패션 부분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코롱 스포츠죠. 어떤 코롱 인더의 가장 큰 어떤 같은 그룹사 중에 가장 큰 매출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코롱 스포츠 매출의 성장률로 봤을 때도 올해 1분기 때 17%를 기록하면서 2분기 같은 경우도 10% 이상의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MZ 세대라고 하죠. 이 밀레니엄 이 Z세대 20에서 30세대의 이 30대 그런 세대를 공략하는 이 스포츠 웨어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지금 현재 눈에 띄게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골프웨어 브랜드인 왁 그리고 골든베이 등을 중심으로 이 코롱 스포츠의 어떤 가장 큰 또 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롱 스포츠도 코롱 스포츠 봤을 때도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사업 부분 비중이 올해 작년에는 20% 이하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 20% 이상, 20% 중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코롱 스포츠의 온라인 사업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초강력 섬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라미드의 대한 설비 확장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도 좋게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나 열에 봤을 때도 일반 어떤 산업 방탄 소재의 섬유보다도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롱인더의 아라미드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설비에 대한 증가와 함께 매출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해도 저는 충분히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이 섬유 패션군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OLED 쪽에 이런 소재까지 함께하고 있는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 PER 모두 1배 이하, 또 10배 수준 이렇게 낮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맞나요? 아, 목표 7만 5천 원. 아, 예. 맞습니다. 7만 5천 원.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